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서서 방송을 하는 것보다 앉아서 하니까 훨씬 더 이렇게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지 않을 때는 가능한 앉아서 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일, 특히 남자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사람이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는 일만큼 헌신과 희생과 그리고 또 결단이 필요한 것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풍조도 있고 또 삶이 고단하니까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되돌아보면은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것만큼 중요한 결정이 있을까 싶습니다. 물론 개인이 이제 알아서 선택할 수 있는 일이죠. 특히 남자아이들을 낳아서 키우는 것은 여자아이들에 비해서 좀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또 넘어야 될 그런 고비들이 많다고 봅니다. 근데 남자아이들을 키워보면은 크게 점점 세월이 흘러갈수록 남자아이들은 잘 크게 되면은 아버지에게는 동지와 같은 그런 관계, 친구 관계를 넘어서 처음에는 아버지 관계였고, 그 다음 친구와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동지와 같은 그런 관계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이 동지는 보통 회사와 마찬가지로 공동의 대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관계를 말하죠. 더 나은 삶을 만들고, 더 집안을 번화하게 만들고, 또더 멋진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동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 남자아이들을 키우는 아버지들이 가질 수 있는 큰 즐거움 가운데 하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물론 여자아이들을 키우는 경우가 또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자아이들은 또 결혼을 해서 떠나게 되니까 어쨌든 남자아이들에 비해가지고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남자아이들은 위험이 따르죠. 첫 번째는 사춘기의 홍역을 여자아이들에 비해서 좀더 심하게 겪고, 그 다음에 또 남자, 여자 모두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뭐 이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 시대에 나서 살아가는 것은 의학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멋진 일 가운데 하나죠. 근데 특히 남자아이들은 또 아마 생물학적으로 유혹에 좀 취약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중독이죠. 약물이라든지 게임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 좀 심하기 때문에 특히 여자아이들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을 더잘 극복해 나갈 때 아주 잘 성장한, 잘큰 그런 남자로 자리매김을 할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점심을 먹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아버지가 되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특히 남자아이를 키워본 그런 아버지 입장에서 훌륭한 아버지가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상적인 아버지는 될수 없지만 이상적인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훌륭한 아버지가 되는 길,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섯 가지 부분이 저는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자신이 상당히 반듯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점을 저는 들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두 인간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방황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또 다른 길에서 헤매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줄기는 반듯한 삶을 향한 아버지의 전진이라는 부분들이 대단히 아이들에게는 특히 남자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그런 힘과 위안과 그리고 가이드 역할을 할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대에 있는 경우는 한탕주의죠. 예, 그런 경우는 아마 반대에 있는 게 위치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적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나 자세나 언행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남자아이들에게서는 무엇이 옳은 삶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기준이나 잣대를 저는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참 노력한다. 우리 아버지는 이런저런 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노력해서 뭔가 더 나은 상태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가족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간에 모든 리더십에서 최고봉의 리더십이란 것은 감동의 리더십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리더가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은 아마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반듯하게 삶을 살아가는 데 큰 힘을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람의 감동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죠. 말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머리로 생겨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은 희한하게도 그렇게 타인의 감동이 조작됐는지 조작되지 않았는지를 감지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감동은 어디서 무엇을 하건 간에 헌신과 몰입과 그리고 집중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질 때 아마 감동이 생성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아이들이 성장할 때 역경도 도움이 되지만 가능한 아버지가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 가지고 미래를 잘 준비해서 경제적 공공함이라든지 가난이 아이를 한참 성장할 때 닥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마 해야 할, 또 훌륭한 아버지가 해야 할 중에 네 번째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아이들에게 항상 삶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또 스스로를 도울 수 있어야 되는 자조정신, 그리고 스스로가 헤쳐나가는 자활, 자립, 이런 아주 그렇게 자기 자신이 주어진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건강한 세계관과 인생관과 가치관을 심어주는 부분이 아이들의 미래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공병호 TV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한 그런 아버지들은 어떤 점에 주목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다섯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남자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하는 아버지들은 다섯 가지 점에 더욱더 유념하셔서 멋진 그런 아이들을 성장시키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면은 모든 것은 다 잊혀지고 사라지고 변질되죠. 그러나 잘 성장한 자식을 가진 아버지의 기쁨은 말과 글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크다고 봅니다. 여러분 모두 멋진 아버지로 성장해 가시길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